한데 모이기 힘든 탑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만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말이죠. 후배들이 두 손 걷어붙이고 마련한 이 자리는 배우 이순재의 연기 인생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순재 선생님께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감사패를 증정하는데 뜨거운 박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자리해 주시고요. 대학 제자였던 탤런트 유연석 군이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가 걸어온 60년이라는 시간은 후배들에겐 하나의 이정표죠. 여러분의 이 성을 늘 가슴에 담고 혼란까지 또한 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담고 싶은 선배입니다. 연기자 이순재 선생님을 안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존경하죠. 생활이나 뭐 열정이나 뭐 연기나 뭐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은? 저는 언젠가부터 제가 담고 싶은 배우로 선생님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 왔었는데 30년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60년 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후배들이 저 모습을 오랫동안 많이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순 선생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냥 미안합니다. 선생님께 이 책을 헌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엔 숨은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평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내 최희정 여사도 오늘만큼은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60년을 배우를 하신다면 저런 부인을 내조없으면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늘 묵묵히 뒤에서 내조해 주시는 우리 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늘 남편의 뒤에 있던 아내가 오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속상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배우든 연예인 부인들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조의 존재 진짜 내조의 존재.